네, 첫 번째 시간입니다. 미래에셋 증권 이진용 선임 매니저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제가 네. 오늘 출근 준비하면서 예. 날짜를 봤는데 5월 17일이더라고요. 네. 딱 드는 생각이 벌써 5월 17일인가? 그렇죠. 시간이 정말 빠르다. 예, 절반 달이면은 6월. 그렇죠. 1년의 절반. 예. 그리고 또 하나는 5달 동안 많이 빠졌구나 지수가. 아. 우리 투자자분들 정말 힘드신 거의 반년 동안 고생을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하반기에는 좀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갖고 예. 뭐 잘 지내 견뎌내면은 또 예.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제가 잠깐 언급해 드렸지만 마이클 버리가 예. 애플의 이제 풋옵션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분기마다 보고서에 이제 본인들의 포트폴리오를 공개를 해야 돼요. 그렇죠. 펀드들 같은 경우. 예. 근데 보여 주신 포트 같은 경우 이제 3월 말 기준이니까 1분기에 갖고 있었던 건데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버리는 이미 청산을 했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아, 수익을 예. 보고? 예, 왜냐하면 1분기 이후로 애플은 실제로 빠졌으니까요. 네네. 아마 그래서 버리는 청산을 하고 버핏은 더 사지 않았을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갖고 있었던 건 이제 풋옵션입니다. 예. 공매도랑은 조금 다른 개념인데 그렇죠. 뭐 동일한 거는 이제 하락했을 때 수익이 난다는 구조는 똑같은 거고 그 주수가 많아 보이지만은 실제로 이제 외곽액 옵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았을 거고요. 일종의 이제 어떤 헤지 차원? 왜냐하면 애플 자체가 나스닥을 이제 대변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나스닥이 이제 1분기에 반등한 거에서 다시 이제 반락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버리 같은 경우는 조금 단기 매매도 자주 하는 매니저이기 네. 때문에 뭐 개인적인 의견은 네. 아마 이미 다 청산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마이클 버린 숏 포지션 이미 버렸다. 네. 그 45일 동안. 네. 아마 수익을 그래도 괜찮게 내고 나왔을 것 같아요. 사실 근데 버리가 그 빅쇼트 영화 이후로 사실 크게 임팩트는 없었거든요. 네. 조심스럽네요.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것 같아요. 네. 예. 저 쇼쟁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얼굴에 얼굴만 보면 이제 압니다 이제. 아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이게 예. 사실은 최파건님 의견도 동의하는 예. 게 그 뒤로 조금 망신도 좀 있었어요. 아, 버리가 그렇죠. 여러 차례 예. 실기도 있었고 예. 월가에서 별명이 어리버리라는 소문이 어리버리? 있어요. 아 월가에서? 아, 네. 영어로 어리버리라고 해요? 네, 어리버리라는 소문이 있어요. 네 썰입니다. 예예. 예. 네. 알겠습니다. 한글을 안 하보네요. 네. 자 오늘 중국 증시부터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국이 오늘 상당히 이제 강한 반등이 나왔는데 상해, 심천, 홍콩. 특히 홍콩 항생지수가 2.83%, 예. 항생테크지수가 4.5%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 전일 이제 중국 정부가 락다운을 완화하겠다 그런 이슈와 더불어서 글로벌 IB들에서 중국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 의견에 대해서 상향을 제시를 했습니다. 사실 JP모건 같은 경우 3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중국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매도 의견이었는데 네. 텐센트라든지 알리바바, 메이투안 디엔핑 같은 총 13개 종목에 대해서 일제히 목표가 상향과 의견 상향을 제시를 했는데 그 네. 이유는 이제 그동안 이제 중국 당국에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규제를 했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규제를 급격하게 완화를 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서 의견을 상향을 제시를 했는데요. 그 여파로 오늘 텐센트가 5.71%, 알리바바가 7.27% 급등을 했는데 예. 목표가를 상당히 크게 올렸어요. 텐센트 같은 경우는 기존의 265 홍콩 달러에서 470달러. 470이요?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75달러에서 130달러로 올렸는데 거의 두 배로 두 배씩 올리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목표가를 조정을 할 때 예. 이런 특히 이제 큰 기업들이잖아요. 알리바바, 예. 텐센트.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 어떤 뭐 비즈니스 이제 환경의 변화라든지 큰 어떤 내부적인 요인이 있을 때 목표가 변동이 있긴 하지만은 이렇게 두 배씩 올라가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예. 이거 특히 이제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를 안 하는데 그렇죠. 그거는 바꿔 말하면은 그만큼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정부의 스탠스가 얼마나 중요하냐를 이제 반증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어떤 중국 정부의 입장이 우호적으로 바뀌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목표가가 두 배가 되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그동안 이제 워낙 주가 조정이 크다 보니까 예.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어쨌든 절대적으로 상당히 저렴해진 것은 사실이고요. 예. 예. 뭐 텐센트, 알리바바 모두 다 지금 이제 20배도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어떤 기업의 성장성이라든지 실적을 감안했을 때는 분명 밸류에이션으로는 저렴한 게 맞고, 만약에 중국 정부에서 그동안 이제 공동부유화라는 기치로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억압을 완화를 해준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동안 과매도 되었던 부분이 반등이 나올 수 있다. JP모건에서는 그렇게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요번 중국 경제가 좀 좋지 않다라는 이제 예측이 좀 많이 있으면서 실제로 지표가 많이 안 좋죠. 그러니까요. 경제 지표도 많이 안 좋고. 근데 이게 앞으로 좀 지속이 된다라는 얘기도 좀 많이 있는데 이번 봉쇄 여파도 좀 있고요. 그 계속 이렇게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을. 하반기에 중국 정부는 그래서 상당히 강력한 부양책을 펼칠 것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일단은 14일 날 칭화대에서 수석 이코노미스트 포럼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온 얘기가 기존에 이제 중국에서 전통적으로 경기 부양을 위해서 행해왔던 것들,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죠, 대표적으로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소비 부양이 더욱 효과적이다 현재 상황에서. 왜냐하면은 봉쇄로 인해서 실제로 소비가 굉장히 많이 줄면서 이 부분이 경제에 상당히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네. 근데 과거에 우리가 처음 코로나 발생 시 미국이 락다운을 했었잖아요. 그때 트럼프 행정부에서 엄청나게 소비 쿠폰을 발행을 하면서 말 그대로 돈을 뿌리면서 이거를 빠르게 경기 부양을 일으켰죠. 그러면서 조금 빠르게 어떤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는 모습이 있었는데 중국이 이것을 이제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그 글로벌 경기 침체를 방어하기 위해서도 하반기 중국의 경기 회복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결국은 상반기에 예상보다 부진했던 이 지표를 만회하고 처음에 연초에 제시했던 5.5% GDP 성장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중국은 하반기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펼칠 가능성, 특히 소비 쿠폰 같은, 실제로 상해 같은 데는 소비 쿠폰을 발행을 하고 있고요. 네네. 작년부터 홍콩도 이런 어떤 쿠폰 발행을 통해서 상당히 이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직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유동성 부분에서 푸는 것에 대해서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부담이 적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카드가 남아 있는. 카드가 남아 있다. 예. 예. 그래서 이 중국뿐만이 아니라 이런 중국이 하반기에 어떤 경기 자체가 회복이 되는 게 글로벌 경기에도 상당히 중요한 영향이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기대를 가져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저도 재밌게 보는 게 보통 이제 시장에서 펀드멘탈 외에 심리도 많이 보게 되는데 최근 공포지수가 많이 극단적인 익스트림 피어까지 갔었잖아요. 근데 과거에도 보면 심리가 먼저 무너지는데 회복은 좀 더디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펀드멘탈이 망가질 것 같은 심리 먼저 극단적인 공포를 느끼고 나서 펀드멘탈 회복되고 나서도 심리 회복되는 약간 딜레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이야말로 중국이 상하이 봉쇄가 풀린다는 건 펀드멘탈이 약간 개선되는 신호는 있는데 심리나 시선은 여전히 좀 부정적이거든요. 바꿔 말하면 좀 오히려 스마트머니는 지금 바텀 피싱을 위로 활용하고 있다는 느낌이 조금 들기도 해서 아까 전 그 리얼 드래곤님이 정리해 주신 대로 하반기의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그 예를 들면은 저희가 그 피어 앤 그리드 그 지표를 봤을 때 그 지표를 보고 약간 저희가 먼저 액션을 취해도 괜찮은 그런 지표로 볼 수 있어요? 피어 앤 그리드가 먼저 심리가 앞서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천천히 회복되는 거니까 극단적인 폭포를 확인하고 나서 회복되는 구간 정도가 사실 타이밍으로 좀 유리하지 않을까. 내려가고 있는 레벨보다는 극단을 찍고 약간 올라오는 구간. 지금 6을 찍고 약간 한 9, 10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요. 바꿔 말하면 타이밍 심리 지표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좋은 타이밍일 수 있다 정도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쪽 들어가기 전에 아까부터 SW차님께서 계속 질문하시는 게 아까 전 그 보여줬던 뭐 헤지펀드나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 어디서 보느냐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웰 위즈덤입니다. 웰 위즈덤. 네, 고래의 지혜. 고래 보통 지혜. 우리가 뭐 구루 사이트, 구루 인사이트 이런 것처럼 빅머니들 구루, 그 고래라고 부르잖아요. 네, 여기 있죠. 위즈덤. 위즈덤. 웰 위즈덤입니다. 웰 위즈덤입니다. SW차님께서 아까부터 애절하게 찾으셔서 제가 아까 답변 드리고 싶어서 네. 거기 가시면은 13F 파일이 다 있습니다. 맞습니다. 메이저들을 포트폴리오 다 볼 수 있는 유용한 사이트고요. 네. 미주미에서 소개 좀 유용한 사이트죠. 예. 그렇습니다. 이어서 미국 시장 가시죠. 네. 미국 시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일 미국 증시는 조금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 다우 지수만 소폭 상승을 했고요. S&P와 나스닥 지수는 나스닥 같은 경우 1.2% 하락한 11,662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중국 소매 판매가 예상치를 하회하고 실물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하락 출발했고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암호화폐 관련해서 어떤 시장 변동성이 높아진 부분, 이 부분도 이제 매물로 출회가 있으면서 결국은 시장은 이제 방향성을 돌리지 못하고 하락 마감을 했는데 그 원자재 부분이 상당히 좀 큰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어요. 예. 뭐 최근에 원유값 WTI 같은 경우 전일 3%가 넘게 오르면서 114달러를 찍었는데 일주일 동안 상승폭이 10%가 넘었습니다. 10.78%가 상승을 했고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밀 같은 경우도 5.94% 하루 만에 상승을 했는데 밀은 일주일 동안 상승률이 14%, 굉장히 많이 상승을 그렇죠. 하거든요. 밀 가격 같은 경우는 이미 사상 최고치를 뚫었고요. 예. 그 밖에 뭐 옥수수라든지 커피라든지 대부분의 농산물 가격도 지금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 유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EU에서 러시아 원유를 이제 수입을 제한하겠다. 이것이 이제 곧 발표가 예정이 돼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강세를 부추기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이 이제 봉쇄를 조금씩 푸는 모습, 그리고 미국이 이제 드라이빙 시즌에 돌입을 한다는 거를 봤을 때 네. 지금 수요가 줄어들 만한 여지는 안 보이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유가가 지금 상황에서 쉽게 빠질 것 같지도 않은 상황이 네. 이 부분이 인플레이션을 상당히 좀 부담스럽게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농산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어제 이제 인도에서도 밀 수출을 금지하겠다. 굉장히 많이 이제 수출하는 세계 2위 국가인데 여기서 이제 금지를 하다 보니까 다른 농산물들까지 영향을 상당히 미치고 있고요. 미국은 반대로 지금 가뭄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미국도 밀과 옥수수 주요 생산국인데 네. 그 중부의 이제 캔사스 주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1년째 비가 안 오고 있다고 해요. 아, 1년 동안요? 예. 거의 이제 뭐 아시겠지만 네브라스카라든지 캔사스 이쪽이 이제 주요 곡창지대거든요. 미국 중부의 네. 옥수수 밀 생산지인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미 농무부에서도 밀 생산이 올해 8%, 옥수수도 약 5% 정도 예, 제한될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농산물, 음식료 가격의 상승은 선진국보다는 당연히 개발도상국, 이머징 마켓에 훨씬 더 타격이 큽니다. 지금 이란 같은 경우는 공식 물가 상승률이 40%가 나오는데 40%. 이게 그러니까 정부에서 발표하는 공식 물가 지표. 예. 이러면은 쉽게 말하면은 우리 일반적으로 음식물 예. 우리가 사 먹고 슈퍼마켓에 사는 건 거의 두 배 올랐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폭동 얘기가 나오는 게 실제로 예. 먹고 살기가 야, 두 배 오르면은 이게 우리가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는 예. 물가가 그러니까 먹거리가 올라가면 조금 덜 쓰면 그만이거든요. 예. 북미 같은 경우는 전체 소득에서 음식료 구입 비용이 10%가 안 됩니다. 약 9% 정도 차지하는데 남미 같은 경우는 50%예요. 아. 그러니까 내가 번 돈의 50% 절반을 먹는 데 사용을 하는 건데 그런데 그 먹는 음식료 값이 두 배로 뛴다고 그러니까요. 이거는 죽으라는 거예요.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예. 생존의 문제가 그러니까요.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국가 안보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예. 우리가 역사적으로 항상 어떤 통치 세력이 힘을 잃거나 바뀌는 경우는 항상 이런 먹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경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중남미, 아프리카, 아랍권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잘 와닿질 않는데 우리나라는 뭐 이런 식량 안보 문제는 아직 크게 없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 이게 계속 이제 자국에서 이제 수출이 되는 것들까지도 다 막고 보호주의로 이제 바뀌면서 맞습니다. 각국들이 네. 예, 그럼 서로 이제 주고받는 게 이제 없고 우리나라부터 먼저 살자 일단 네, 이렇게 되면 계속 또 원자재 가격은 계속 또 급등을 할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자극을 하는 부분이고요. 예. 사실 농산물 같은 경우는 급등 급락을 그동안 반복을 해왔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어떤 농산물이 가격이 오르면 그 다음 해 많이 심으면 되는 예. 일인데 그런데 이게 이렇게 수입 수출 자체가 제한된다면은 이게 상당히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 네. 식량 안보라는 거는 무기보다도 어찌 보면 더 무서운 심각한 거죠. 예, 그렇죠. 예. 예, 먹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 잘 해결이 이거는 뭐 경제적인 차원을 떠나서 예.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빠르게 해결이 돼야 될 문제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인플레이 픽아웃이 사실 지금 시장의 키인데 곡물이 이렇게 된 건 사실 인플레이 픽아웃에는 부담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인플레이 결국 약간 더 장기화된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드만삭스가 시장에겐 하향했다는 소식이 있던데 업데이트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사실은
이제 와서라는 느낌이 조금 들기는 하는데 골드만삭스에서 단기 주식에 대한 의견을 하향을 했습니다. 예. 그 S&P 연말 목표치도 기존의 4,700포인트에서 4,300포인트로 하향을 했는데요. 네. 우리가 1월달 S&P 지수가 4,800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낮췄죠. 예, 상당히 눈높이를 많이 낮췄고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12개월, 그러니까 장기 관점에서의 주식은 여전히 매수, 그러니까 매수 의견을 유지를 했는데 네네. 단기 투자 의견, 3개월 내 투자 의견에 대해서는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한 단계 낮췄습니다. 이유는 뭐 시장이 최근에 이제 조정으로 인해서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네. 그렇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현재 리스크 대비 기대 수익률이 크지가 않다는 부분, 뭐 원론적인 얘기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단기간에는 어느 정도 이런 위험 자산, 주식이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의견을 제시를 한 거고요. 이거를 바꿔 말하면은 결국은 지금 상승 동력이 부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시장이 저렴해진 것은 사실이지만은 현재 가장 시장의 발목을 부여잡고 있는 것, 인플레이션, 전쟁이라든지 공급망 문제, 뭐 방금 얘기한 뭐 농산물이라든지 네. 유가 부분이 전혀 해결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 그러시군요. 주가가 네. 당장 올라갈 만한 이유도 없지 않겠는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3개월 동안은 단기적으로는 재미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연초에부터 약세를 주장했던 모건 스탠리 같은 하우스도 있었던 반면에 골드만삭스는 연초부터 지금까지 쭉 강세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도 조금 틀리기를 개인적으로는 좀 바라는데 네. 예, 뒷북을 좀 쳤으니까 네. 바로 개인적으로는 좀 반등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예.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결국은 저렴해진 건 맞는데 어느 약세장에서든지 뭔가가 계기는 필요합니다. 주가 반전을 위한 트리거가 필요한데 네. 그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뭐 전쟁이 있고요. 1차적으로는 네. 예. 전쟁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봉쇄 완화된 것도 있고 예. 전쟁이 어떤 식으로든지 완료가 돼야죠. 뭐 그리고 중국이 빠르게 완화를 한다던가 네. 경기부양책, 강력한 경기부양책이 나온다던가 이런 게 하나의 키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결국 전쟁과 예, 중국 봉쇄네요. 예. 맞아요. 예, 그게 좀 빨리 또 완화가 되도록 저희가 또 지켜봐야겠네요. 네, 지금까지 저희 미래에셋증권 리얼드래곤 네, 이진용 선임 매니저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 이진용 선임님께서 시황 잘 정리해 주셨고요. 초반 뉴스가 저는 조금 인상 깊은 게 메이저 하우스들이 텐센트와 알리바바 여전히 노이즈가 많은 것 같은데 목표가를 조금 상향한 모습은 뭔가 좀 변화에 대한 조짐이 보이는 게 아닐까. 아, 그럼 두 배씩 상향했으니까. 네, 의미 있는 수준의 상향인 네. 것 같고요. 사실 중국에 대해 투자를 하든 안 하든 사실 중국이 조금 살아나야 이머징 마켓 전체가 약간 힘을 얻는 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예. 사실 메이저들 입장에서 미국 자금이 이머징으로 오기 위해서는 중국과 한국을 같이 일어나 하는 거에 베팅하는 거다 보니까 중국이 그냥 마냥 망가지는 것보다는 그래도 안정을 찾는 게 국내 증시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글로벌하게 봤을 때도 중국 회복은 좀 중요한 관건일 것 같습니다. 저희 이어서 금방 광고 보고 와서 2부 이나무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저희 신과 함께해서 가장 고정 팬층이 탄탄한 바로 그 프로그램이죠. 전 세계 이야기 돌아다니면 아 정말 내가 무식하구나. 아이 뭐 또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도 이렇게 또 알다가 또 오른쪽 귀로 들어가면 또 왼쪽 귀로 흘러나가는 게 저희 기억력이고 또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 저자는 이제 핵심이 뭐냐라고 네. 하면은 인적 자본, 즉 노동자. 사람이 똑똑해야 된다. 자기가 쭉 여러 나라를 연구해 보니까 중진국 덫에 걸리는 나라들을 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하고는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더라. 지나고 생각을 해 보면 사회적 수준이 높아져야